안녕하세요. 2016년부터 저희가 럭셔리 하우스 앤 퍼스트 빌딩 부동산 중개법인에서 운영하는 부동산 TV 진행을 맡게 됐는데요. 저는 럭셔리 앤 하우스 TV 진행을 맡은 이강민. 안녕하세요. 퍼스트 빌딩 TV 진행을 맡은 정지윤입니다. 네, 먼저 럭셔리 앤 하우스 TV는 상위 1% VVIP 고객분들을 대상으로 고급 빌라, 고급 주택, 고급 아파트, 타운하우스, 별장 등을 중개 관리하는 중개법인입니다. 또 그리고 서울에서 제주까지 20억에서 300억 사이의 수천 개의 매물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퍼스트 빌딩은 중소형의 빌딩을 관리 그리고 중개하는 업체입니다. 2016년 1월 기준 총 28,123개의 매물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와 함께 럭셔리 앤하우스 TV, 퍼스트 빌딩 TV 많이 시청해 주시고 다양한 정보 얻으시고 많은 문의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럭셔리 앤하우스 1월 추천 물건 진행을 맡은 이강민입니다. 2016년 1월부터 럭셔리 앤하우스에서는 테마별 월간 물건 정보를 제공해 드리고 있는데요. 자, 오늘 첫 시간은 서울 전 지역 금액대별로 추천 물건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자, 먼저 저희 럭셔리 앤하우스는 서울과 경기, 수도권은 물론 부산과 제주까지 20억에서 300억 사이의 고급 주거를 대상으로 고객님들의 품격 있는 주거지는 물론 딱 맞는 자산 관리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자, 브랜드의 핵심 가치를 먼저 소개해드리자면 항상 저희가 가슴에 새기고 있는 3P 원칙이 있는데요. 이 3P는 프라이버시, 프로텍션, 프라미스를 의미합니다. 아무래도 고급 주거를 대상으로 하는 전문 부동산이다 보니까요. 정경계 인사, 대기업 임원, 연예인 등 상위 1%의 VVIP 고객분들이 많으십니다. 자, 럭셔리 앤하우스는 비밀스러운 매도와 중개로 항상 눈길을 끄는 여러분들의 사생활을 철저하게 보호하고 지켜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자, 오늘은 서울 지역 30억 이상, 20억대, 10억대 이렇게 금액대별 고급 주거 강력 추천 매매 전세 월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0억 이상 매물 함께 살펴보실까요? 자, 우리나라 단독주택의 대표적인 밀집지죠. 평창동과 성북동부터 보실 텐데요. 먼저 평창동에는 대지 217평 건축비용만 40억이 소요됐고요. 서울시 주관 건축상 수상 이력이 있는 모던한 주택 추천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조경이 둘러싸고 있고 테라스가 넓어 숲속에 사는 것 같은 쾌적한 집이 70억에 나와 있습니다. 자, 가까운 성북동에는 최고급 자재로 설계된 모던 주택이 있는데요. 40억에 나와 39, 38억까지 가격이 조정된 물건입니다. 강남권으로 가시면 우리나라 탑 여배우의 집으로 잘 알려진 대치동 상지 리츠빌 카일룸이 있죠. 상지 카일룸은 대표적인 고급 주거 브랜드 중에 하나로 인테리어가 모던하고 우아한데요. 로얄층이 34억 5천에 저층은 33억에 나와 있습니다. 서초동에는 타운하우스 동산빌라가 있는데요. 자, 오늘 추천해드리는 세대는 리모델링이 되어서 아주 모던하죠. 자, 많이들 아시는 고급 주거 브랜드 동양파라곤이 청담동에도 있는데요. 파라곤의 걸작, 100캐럿 이상의 금강석이란 이름처럼 반짝반짝거리는 보석 같죠? 40억에 나와 35억까지 조정된 금매 물건입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물건 청담동인데요. 왜 아직까지 안 나오셨나 하셨죠? 자, 마지막 물건은 바로 마크 힐스입니다. 마크 힐스는 뉴욕 트럼프타워 펜트하우스의 영감을 받아 설계돼 층고가 3.5m로 아주 높고 모두 아담한 정원이 있는데요. 자, 오늘 소개해드리는 세대는 40평의 단독 정원을 갖춘 세대로 52억에 나왔습니다. 자, 그럼 30억대 물건에 이어 이제 20억대 예쁜 매매 물건들 마저 소개해드릴게요. 자, 정말 추천해드리는 방배동 고급 빌라, 모던한 복층 펜트하우스 세대인데요. 100이면 100, 다 마음에 들어 하시는 모던한 인테리어에 실사용 면적이 110평, 48평의 정원까지 갖추고 있고 특급금매 27억으로 나와 금액적 메리트도 아주 높은 물건입니다. 자, 방배동의 또 다른 핫한 물건, 자, 꾸준하게 문의오는 어퍼하우스 1차인데요. 금액은 보안상 유선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북지역 이태원동으로 넘어가시면 주나트빌 로얄층 금매 물건이 있는데요. 이태원의 활기찬 이런 분위기 좋아하시는 분들, 또 넉넉한 룸사이즈 좋아하시는 분들께 적극 추천해드리고 금액은 20억으로 금액 조정 가능하니까요. 마찬가지로 서두르셔서 연락주시기 바랄게요. 자, 이촌동의 첼리투스 물건도 있죠. 첼리투스는 한강변 주거용 건축물 중에 가장 높아서
집안 곳곳에서 남산과 육산빌딩, 서울숲, 한강을 한눈에 다 담으실 수 있고요. 로얄층이라 시원한 한강 전망이 정말 아름답습니다. 자, 2015년 8월에 준공돼서 깔끔한 신축 아파트 찾으셨던 분들께 추천해드릴게요. 마지막 매매 물건, 10억대 신규 분양 매물 보시고 전세, 월세 물건 바로 소개해드릴 텐데요. 자, 방배동 폴라시엘로 신규 분양 물건인데요. 사진 보시면 이 많이들 찾으시는 그 모던한 디자인에 남향으로 설계되어 있어 보시는 것처럼 빛이 가득 들어와 내부가 상당히 밝습니다. 자, 이 매물은 13억 5천에 나와 있습니다. 자, 이제 매매 물건 다 살펴보셨는데요. 이거 추리고 추렸는데도 좋은 매물이 참 많죠? 자, 드디어 귀한 전세, 렌트, 월세 물건을 소개할 차례네요. 자, 먼저 전세부터 살펴보실까요? 자, 삼성동의 단독주택 특급 전세로 나온 물건이 있는데요. 넓은 정원이 마련되어 있고 올 리모델링 되어서 내부 컨디션도 훌륭하고 특급 전세 18억으로 좋은 금액에 나왔습니다. 한남동에는 거주 만족도가 높은 르와르빌이 10억에, 성수동에는 건축계의 로벨상이라 불리는 프리츠커상 수상자 장루벨이 설계한 서울숲 갤러리아 포레가 있는데요. 이미 유명 연예인들이 많이 거주 중이라 잘들 알고 계시죠? 70평형이 전세 22억에 나와 있고요. 갤러리아 폴의 인기 평형대 100평형은 전세 34억에 진행 중입니다. 2014년도 리모델링 신축한 한남 리버힐이 전세가 30억에 나와 있으며 이외에도 많은 전세 물건 보유하고 있으니까요. 네, 자유롭게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자, 월세 렌트 물건으로 넘어가시면 방배동 설해마을의 신구 레버빌 14차 렌트 850만원에 나와 있고요. 공급 면적 120평으로 룸사이즈가 여유롭고 하얀 대리석 마감이 깨끗하고 모던합니다. 가까운 반포동 아파트인 반포리체 리모델링된 펜트하우스는 월세와 렌트 모두 가능하시고요. 앞서 추천 매매 물건으로 소개해드린 이태원동 주나트빌 기억하시죠? 900만원 렌트 세대도 나와 있습니다. 자, 성수동 갤러리아 폴의 80평 렌트 물건도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께 더 많은 정보 드리기 위해 표로 준비해봤는데요. 이 중에서 특히 삼성동 현대주택단지는 리모델링되어 모던하고 타운하우스 전세가 귀해 동산빌라 추천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논현동 SK 아펠바움이 28억 금매가에 나와 아주 좋은 매수 기회가 될 것 같네요. 저희가 준비한 추천 물건 잘 보셨나요? 앞으로도 여러분의 니즈에 딱 맞는 좋은 물건을 제공해드리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럭셔리인하우스 다음 추천 물건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